남진입니다. 우리 박중희 씨와 정혁 군입니다. 네, 엄마 아빠가 갑자기 늦둥이 동생을 낳겠다고 한다면 과연 종혁이는 어떻게 할까요? 아하. 1번, 난 상관없으니 두 분이 알아서 하시라고 한다. 2번, 나도 평소 동생을 갖고 싶었다면서 적극 찬성한다. 3번, 엄마 아빠 나이에 무슨 늦둥이냐며 결사 반대한다. 4번, 이미 내가 있는데 동생이 왜 필요하냐며 섭섭해한다. 5번, 차라리 애완견 한 마리를 더 키우자고 한다. 어려워. 어떻게 할까요? 어떻게 할 것 같아, 너라면? 차라리 애완견을 더 키우자고 한다는 것 같아요. 왜? 왜냐면요, 잠깐 보는 동생은 좋은데요. 우리 집에서 쭉 사는 동생은 힘들어서 싫어요. 아빠는 나 같은 동생 하나 또 태어나면 좋겠지?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어쨌든 기대해. 엄마하고 아빠하고 계획하고 있어 아주. 유빈이 형은 뭐 동생 있어요? 저는요, 평소 동생 갖고 싶었다면 찬성할 거예요. 아~ 왜냐면요, 제 침대도 2층 침대고요. 그리고요, 제 편이 한 명 더 생기고요. 그리고 이름도 이미 유진이라고 지어놨거든요. 아, 지어놨어요? 아~ 하나만 유빈아, 그럼 내가 물어볼게. 너 동생 태어나게, 유진이 태어나게 되면은 너 저는 탕수육하고 짜장면인지 뺏길 수 있는데 괜찮겠어? 야, 이거 안 될 텐데. 괜찮대. 동생을 위해서. 와. 도훈 군은 뭐 동생이 필요해요? 평소 동생을 갖고 싶었다고 찬성한다 할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저 동생을 진짜 싫어했거든요. 근데 믿음이랑 마음이가 어울리는 걸 보니까 부러웠다고요. 도훈아, 이미 네가 늦둥이고 한 명 더 나오면 아빠 80까지 일해야 된다. 우리 한민구는 뭐 또 동생이 필요해요? 네, 왜냐면 네? 또 남자 동생이 태어난다면 여자 동생이랑은 소꿉장난이랑 이렇게 놀아주고 뭐 태워주고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 또 남자 동생이 생기면 같이 닦기를 쉬고 이런 것도. 동생 냄새나는 기저귀 있으면 치워줄 수 있어? 그건 생각을 해봐야겠다. 힘들잖아, 그거는. 다른 건 해줄 수 있을 수 그게 중요한 건데. 뭐 아이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네. 자, 그러면 이제 맞춰보죠, 뭐. 네. 네. 옛날엔 동생 갖기 싫다 그랬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또 동생이 애들을 보니까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솔직히만 말한다면 차라리 개나 한 마리 더 키우지 무슨 동생입니까?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할 땐 종혁이가 부모님 나이에 무슨 늦둥이냐고 맞아. 반대할 것 같아요. 종혁이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. 네. 엄마 아빠가 늦둥이 동생을 낳겠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? 이거 쉽네 이거. 솔직히 말해야 돼. 솔직하게. 진짜 솔직히. 아 이거 나는 나는 부모님 나이에 무슨 늦둥이냐면 부모님 나이에 무슨 늦둥이냐면 아니야? 아 김국진이었어? 헐 그래요. 뭐야 아빠? 야 차라리 애완견이나 한 마리 더 키우자고 하지 않을까 싶었다. 근데 이거 둘 중에 맞잖아. 지금 나면은 종찬이 형이랑 나면 걔 22살 차이가 나는데 거의 30살 차이가 진짜. 아니, 그러니까 개나 한 마리 키우자가 사실인 거지. 이게 둘이 비슷하다. 뭘 엄마 아빠 나이 늦둥이 뭐 아깝다. 아이 아깝다. 아빠도 못 맞추는 거야 글쎄. 까비. 알겠습니다. 내가 맞췄네 그냥. 황충규 씨네 가족은 실패입니다. 네 가족이 하는 데는 퀴즈. 눈도 비밀을 맞추는 퀴즈 가족 스피드 퀴즈. 자, 화이팅! 집중! 안테나 세워! 삥삥삥 인터넷 접속금 인터넷 다 됐어. 자 갑니다 시작! 운율아 산 높은 데서 팍 터져 나오는 게 뭐지? 산 꼭대기에서 터져 분화구에서 아 화산! 그렇지! 아, 자 화산! 아빠 이거 뭐야? 따귀? 아니 뺨 I am very happy.
케미. 오케이.